민준이 어디 갔어? 잘 따라오고 예, 계시다나? 그러게요. 튕기지 않나? 어? 어때? 몰라. 아, 세슈어스님. 아, 늘 감사드립니다. 네네. 제수호스님, 그 닉네임명이 자동차 명이에요? 나 몰라. 나는 그냥 닉네임이 제수호스님이길래 그냥 그러는가 보다고 말하는데, 그까지 생각 모였어, 디오야 너처럼. 형은 차명을 잘 몰라. 현대면 현대, 기아면 기아. 그 정도 말이지 뭐. 어? 아, 나 지금 크루즈 켜 있구나. 어쩐지 계속 어디서 삑소리 나더라. 아, 니 말이 많대. 야, 채팅창을 봐. 답변 나이. 에헤, 짬밥이 있는데, 운전하면 한 손 꺼 휴대폰 보면 되지. 아무튼, 그렇구요, 세수호스님. 저 지금 술 한잔 먹었어요. 그러니 하세요. 이야, 술도 못 드시는 분이. 너술 먹고 온거 아니야, 근데? 저요? 아니, 듀오. 아. 오케이, 맨전신이 납니다. 저래요. 이제 디오 조만간 현집에 와가지고, 기사형 어딨어? 빠다들면서 찾을 것 같은데. 아, 별로 안 남았다뇨. 아직 이틀 남았는데, 2, 3일 남았는데. 이제 2002년 마지막 날까지. 오늘 금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토요일, 일요일이 남았어요. 아닌데, 토요일까지구나. 맞나? 오늘 30일이자. 예. 아, 그럼 내일 30일이. 오늘요? 30일 아니에요? 30일 금요일. 30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이 토요일 마지막 31일. 그때. 어이씨, 여기 길 근데 없네. 날짜 개념도 없네. 이거 아재한테 큰일 났네. 민주님은 그냥 직진 쭉 가시면 돼요. 저 혼자 길 개척하고 있었어요. 어떤 게 신기하세요? 보자, 방송. 아이, 카메라 각 맞고. 너 아저씨야, 지금? 아니, 이미 아저씨라니까 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겨? 너 이미 아저씨인데 아저씨라 그래. 맞아, 맞아. 형은 학창 시절에도 아저씨 소리 들었어. 야, 초딩이 아저씨 이러면 아저씨인 거야. 학생이고 뭐든 간에, 나이가 어리 됐든 간에. 아유, 난 아저씨 소리 들었어. 그건 아저씨인 거야. 아직 그 애는 아저씨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형형 그랬을 거야, 분명. 대시보드랑 운전대랑 모든 게다 신기해요. 짱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다들 어디 갔어? 카로는 뒤에 있고. 어디에 간겨, 다? 아, 뒤에 있죠. 아, 민준이도 저 뒤에 있구나. 아, 그러게요. 내싱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렇게 한 번씩 좀비소로 갔다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카루는 제시. 아니, 카루 어떻게 운전하는지 알아? 지금 우리가 지금 꼬불꼬불 막 위아래 꼬불꼬불이거든. 저기까지 가기 귀찮다고. 산 타고 막 내려가는데 아래로. 오프로드 미션에 자체 오프로드. 옆으로 건너와. 옆으로 바로 건너면 우리 만나요.
아이, 길을 개척했죠, 또. 민준이 자유시장구나. 한국맵, 아니, 여러분들 한국맵이 없는데 왜 한국맵 그러세요? 나 이해가 안 간다. 한국맵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름 자체가 유로트럭이잖아요. 유럽 게임이에요. 그거 맞지. 아, 실수였으니 들어가세요. 네, 굿나잇. 푹 주무시고, 새해. 네, 아메리칸 행복하길 바래요. 트럭은 이름 그대로 아메리칸 미국. 자, 아저씨의 헛소리였습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들, 로드 투 아시아. 그거, 엄연히 따지면 로드 투 아시아라는 맵이지, 한국 맵 아니에요. 한국 맵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맵으로 개발자가? 이거는 한국 주용 맵입니다 하고 출시한 게 아니잖아요. 로드 투 아시아라는 정확한 매칭이 있는데. 그래 따지면 중국 사람은, 아, 이거 우리 중국 땅에 있으니까 중국 맵이고, 북한 사람은 북한 지역에 있으니까, 아, 북한 지역에 나오니까 우리 북한 맵이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그리고 한국 맵이라고 하기에는 한국이 너무 작아. 맞아요. 비통함. 말은 잘 만들고, 묘사도 잘하고, 칭찬을 해줄 정도로 잘 만든 거 맞아요. 근데 마을 수준은 작아요. 그냥 지나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을일 뿐이지, 한국 맵이라서 뭐 저기 서울부터 부산까지 쫙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나치는 맵도 아니야, 보면. 그냥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나도 안 해봤어. 딱히 하고 싶은 상기가 없어, 그런 거. 야, 보니까는 한국을 거쳐서 갈수 있는 곳이 없어요. 뭐 심지어 북한도 아직 구현이 더 돼가지고 볼게 없잖아요. 그쵸. 거기에 자, 이제.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내가 기분 나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실 거는 정확하게 찍고 가야 되니까. 그치. 한국맵 없어요, 여러분들. 한국맵이라고 정정하고, 굳이 한국맵 그러지 마세요. 그냥 무슨 맵, 뭐 한국맵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말하는 맵은 로드투 아시아니까 로드투 아시아 한국 지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개발자 페이지 들어가면은 개발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아시아 맵을 만드는 거라고 적어놨어요. 그래, 맞아요. 한국맵 아니에요. 에? 베트남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있든 없든 아직 계속 개발하는 단계니까 추가적으로 생길 수 없어도. 아예. 왕성 단계가 어딨어? 게임 부스. 프로모드도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듯이. 지금 이게 순정 유로트럭이 아직 왕성이 아닌데, 왜 왕성이 있어? 그러니까 다 미왕성이지. 그리고 옛날에 한국맵이라고 우리 이렇게 지도 누르면은 맵 뜨잖아요, 전체 지도 맵. 보면은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나름 좀 실제처럼 꾸며놨잖아요. 뭐 서울 있고 부산 있고 뭐다 있잖아요.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한국 맵이 아니에요. 그 지도만 한국 맵처럼 꾸며져 있지, 막상 주행하면은 그냥 유럽 맵이에요, 유럽 맵. 어디 부산 한국 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유저분들이 지금 많이 착각하시는 게, 한국 맵 따위는 없어요. 한국 지역을 좀 모방하거나 잠깐 뭐 표현한 건 있지만 한국 맵은 없어요, 정확히 따지면. 예. 자, 제가 이렇게 말했다 기분 나빠하실 필요도 없고,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요? 나는 라면. 한 닭꼬치. 네, 나는 궁금한 게, 우리가 하는 게임 두 가지가 유로트럭이고 아메리칸 트럭이잖아요. 근데 꼭 그런 데서 왜 한국 액시언트 없나요? 트라고 없나요? 혹은 왜 한국과 관련된 게 없나요? 이해를 못하겠어. 말 그래도 유로트럭, 유럽트럭 아니요? 시뮬레이터고.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맵 이름 말씀하셨죠? 로드 투 아시아. 그게 맵 이름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 그거예요. 맵 개발자가 맵 이름을 정했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그게 맵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는 한국 맵 이런 거보다 노드 투 아시아의 한국 지역 그렇게 표현한 게 맞다 이거죠. 그래서 유럽 지역도 보면은 스페인 지역 가면은 간판 같은 거 스페인어로 되어 있고 독일 가면 독일어로 되어 있고. 자, 아마르티노님 말씀처럼 한국 맵이면 개봤자가 애초야. 이건 한국 맵이다. 한국 맵이에 하고 맵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죠. 코리아 뭐조조조 이러면서. 아니잖아요. 애초에 로드 투 아시아라고 개발자가 딱 정했잖아요. 맵 이름을. 예. 그게 어디 봐서 한국 맵이에요. 예. 야, 로드 투 아시아에 있는 오! 한국 지역이다. 그게 맞는 거죠. 이탈했어. 근데 로드 투 아시아를 한국 맵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게 개발자가 그 올려놓은 거 자체가 아 나는 아시아 맵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아시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아마 지금 보여지는 부분 그게 끝이고 더 이상 발전 없을 수도 있어요. 한번 저때 개발자분 빡치게 하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카루에 얘기해줘. 그냥 얘기하는 김에 그 부분 빡치게 한 부분 하도 많아 개발자들이 빡치는 게. 이게 뭐랄까 그냥 맵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똑같이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때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내가 들은 바 얘기하자면은 노드트 아시아 맵 개발자가 이제 한국 아시아니까 아시아에 한국도 있잖아요.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표현해가 만든 건데 근데 이제 진민이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진민이들이 몇몇 진민이들이 맵 개발자한테 메일로 개인적으로 메일로 보내가지고 훈계 아닌 훈계를 했대요.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게 있어야지. 이거는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 자리에 이게 있어야 하는데 뭐 이렇게 맵 개발자가 빡쳐가지고 어디에 올렸더라? 하여튼 올렸었는데 한국 맵은 더 이상 업데이트가 없을 거다. 너네들이 많은 한국 맵 지역은 업데이트가 없을 거다. 써는 껐었어요. 그런데 개발자가 기분이 풀렸는지 그래도 업데이트 다시 해주겠다 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은 안 해주겠다 다시는. 근데 아직도 업데이트가 많이 안 돼 있죠 한국은. 내가 때도 그렇게 했다. 저거 우수수리 봐도 저거 야 나중에 저런 사건이 있으니까 에이 저 만들어도 뒷전으로 해. 내가 때도 그러겠다. 이래서 한국 맵을 만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뭐 한국 맵이다 한국 모드다 그런 거 다 치우세요 여러분들. 막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은 왜 트라고 꼭 질문하는 게 트라고는 왜 안 나오나요? 마이티는 언제 나오나요? 왜 한국 트럭 출시 안 하나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잖아요. 외국 유저들, 한국 유저들 싫어해요. 그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내신 게임은 안 돼. 그래서 싫대요. 뭐 다른 나라에도 내신 뛰는 애들이 많겠지만 우리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방송하는 사람들 다 내신 뛰잖아요. 이게 힘을... 그래서 외국 애들이 싫어한대요. 한국 이게 시뮬레이터잖아요. 근데 실제 트럭들은 아무리 이빠이 땡겨봐야 90이 제한이에요. 750이 됐든 볼보 750이 됐든 스카니아 S시리즈가 됐든 FH가 됐든 FM이 됐든 FN이 됐든 모두가 다 전 세계가 동일하게 트럭은 90 속도 제한이에요. 근데 너무 90을 넘어서 150, 160 일부러 막 모두 수령해서 막 200 감당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모두 이제 맵 관련된 모드들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한국 맵이란 지역은 그런 쪽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더 좀 먼 거리예요. 그 노도트 아시아 맵 개발자 분들이 고마운 게 그래도 한국 지역을 나름 표현해줬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난 유로트럭이 한글인 게 감사하죠. 그것도 맞지.
이러면은 이름 그대로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유럽 시뮬레이터인데 한글을 해줬다? 어우 개땡큐지. 아메리칸 트럭 미국인데 영어 말고 또 한글을 해줬다? 그럼 개땡큐인거든. 민준이 차선 지켜요. 아무튼 여러분들 뭐라 하는게 아니고 욕하는게 아니고 지금 세계 모든 유저들이 한국 유저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트럭커스 MP가 그거에 부합하기 위해 보면 트럭커스 MP는 아예 자체 속도제한을 걸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시뮬레이터 게임인데 우리들끼리 한국 맵이니 한국 뭐 자동차니 뭐 트럭이니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 끼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들만의 리그라고.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한국인들만의 리그지.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지. 우리는 막 750 모드, 1000마력 모드 막 찾아서 하는데 외국 애들한테 얘기하면은 그게 뭔데 십더가 이게 되는 거지. 트럭이 트럭다워야지 그게 뭔데 싶더가 이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거 그치. 그때 다 얘기했으니까 보여주기나 아직도. 얘도 요새 보면은 여러 가지 트레일러 출시하는 거 보면은 얘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 없진 않다. 그리고 지금 개작한 이유가 있더라고. 아트입에 아니 뭐 이것저것 테스트를 많이 해놨대 유튜브에다가. 그래서 아트에는 그게 적용 안 되고 유튜브에는 적용돼 있나봐 자름 나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돌이나 뭔가 최적화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아트에 비해서 유튜브가 한 번씩 프레임이 드랍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거래. 그래서 다음 네. 업데이트 때 그런 걸 좀 신경 쓸 거래. 부산 진짜 그쵸? 만약에 부산 뚫리면 뚫린다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아시안 트럭 시뮬레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한국 맵 위주의 게임이 나왔으면 좋겠어. 당연하죠, 한국 사람인데. 당연히 좋죠. 서울에서 부산 찍고. 근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유로 지역에 있는 유로 트럭이나 맵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까처럼. 내가 우리나라 GD보다 유럽 GD를 더 잘 알아요. 내가 진짜 유럽 갔을 때보다 게임으로 배운 유럽 GD를 더 잘 알아. 그래, 너 해외여행 많이 갔다. 뒤통고 있다. 아니, 진짜로. 외국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간 것보다 그냥 대강 게임을 해서 외운 GD로 때려 맞추는 게. 아, 그렇다고? 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게임에서 그런 거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좀 맞아 떨어진다 실제나. 그렇죠. 그것도 그거고. 봐야 되지. 그렇죠. 유로 트럭이다 보니까 죽어라 이거만 하다 보니까는. 맞아. 지금 여러분들 보면 저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속도 대충 맞춰가. 빠르다 싶으면은 엔진 브레이크 한 번씩 걸어주고. 그거 맞아. 그치, 원래 그치. 좋아하는 게임을 왜 하지? 앞에 좌회전. 앞에 좌회전. 앞에 그치. 좌회전. 그치, 그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버스 정장 이름 외우고 있고. 아니, 그런 거 있잖아. 99지도 세계 여행 이래가지고. 그런 거지, 뭐. 아니 한 번은 저번에 외국에서 이제 교환으로 한국 들어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프랑스 지리를 잘 모르는데 여행으로 밖에 안 가봤는데 뭐 얘기를 하다가 르망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르망 이야기. 아 르망 그거 프랑스 그 남쪽에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몽펠리에 옆에 있는 거 뭐 이러면서 얘기하 나 혼자 얘기하는데 애는 놀래. 어떻게 그렇게 지리 잡아가지고
차마 유로트럭이라는 게임으로 지리를 외웠어. 그럴 순 없고. 아, 왜 한번 말하지, 말하지 그랬어. 그 여업사하는 표정을 궁금하다. 탱이 없네. 이것 봐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르망이 혹시 대성당 있는 거 알아? 막 얘가 물어보는데, 아 그거 그거 알지? 그 파리 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이, 지나가다 게임으로 본 건 성당인데. 어, 그래 너는 게임에서 본 거를 말했는데, 어 맞아. 어, 너 가봤구나. 아, 그래 되네. 대화가 된다니까요. 와, 뭘 때리네. 어, 어 해보면 또 사기꾼이고. 어떻게 보면 사기인데 어떻게 보면 어 게임에서 가봤으니까 어? 트럭 기사 형하고 같이 불. 가가지고 어? 뷰포인트 보고 나이간불. 야 이거 뭐 터 야 여기 도로 잠만 또 터널 끝에 기찻길 있다고. 말이 돼? 근데 실제로 이런 데가 있지 않을까요? 몰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맵은 현존하지 않는 지역을 개발자가 상상에 맡긴 맵이기 때문에 모르지. 나는 좀 그런 맵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맵 중에 그 예전에 보면은 익스트림 트럭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막 하는 오프로드 그런 맵 말고 실제랑 실제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제 험난한 곳 있잖아요. 뭐 카자흐스탄 혹은 이제 방콕 이런데 진짜 맛있어요. 지역 맵이 나왔으면은 어떨까. 어 도립이 어서 와. 막 절벽 있고 그런 거 있잖아. 프로모드 마이크 좀 올려라. 안 된다. 도립입니다. 도어 선생이라고. 있어. 어디 신도림이라고. 어디 신도림역에 사는 도신이 있어. 그 학교차인데? 학교 실습차인데? 2호선, 1호선 지옥의 함성이야. 여기 잠깐 쉼터에 정차할게요 여러분들. 야 잠깐 정차. 아따 무전기 음질 좋네. 예 초록색은 그냥 그 콤보에 있는 모드만 다운받으면 되죠. 일단 우리가 보더랜드란 맵이 나 이게 풀 DLC 요구하는지 요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네. 그리고 사운드 모드가 총 세 개 들어가 있어. 사운드 네. 비스트, V8 사운드, 그리고 네비, 카카오 네비가 뭔가 하여튼 뭐 그거 하여튼 그거 있고 그렇게가 총 다섯 개. 맞나? 세 개. 아 총 네 개구나. 해당 뭐 지금 맵은 여기 방송 그 설명란에 있었죠. 뭘 하시고? 네. 아 맞다. 갑시다. 이원님 어디 계시는데요? 빨리 어디서? 예. 일로 어디서? 디오는 저기 유럽 지역에 돌아다니고 있어. 안 될 사람이네. 네 맞아요 북궁군님 그거 23일 날부터 아직까지 세일하고 있어요. 안될 부장님이네. 오랫동안 하고 있어. 그래 심도리님. 네 팀 마음에 들어? 네. 아 내꺼 중고로 하나 샀잖아. 어 싸게. 너는 가지고 있는데 왜 너 우리 집에 보내. 튜닝 해줄게. 보림이 쟤는 튜닝 돼 있어. 어, 우리 집으로 보내요. 그럼 내가 튜닝해서 20초로 발판 저거 누르는 강도 그거 크러치하고 브레이크하고 악셀 다 개조돼 있고 네. AT 시프트도 개조해놨고 느낌 좋게. 그리고 서비스로 볼보 엠브로 박아줬지 핸들에. 어. 에이스 안 돼. 그 디오님, 디오님. 토닝 안 오신 거 아니야? 에이스 안 돼. 나한테 보내요, 나한테.
야, 그리고 너는 AS기가 옛날에 끝났잖아요. 뭐 AS도 활용하고 있어요. 그 디우님 저한테 보내면은 제가 특별히 그 업그레이드해서 27로 보내드릴게요. 좋네. 왜 세신, 세신이 안 뜨지? 검색해야 될 거. 그 지금 콤보이 그 여기 아시아하고 다 합쳐서 중국하고 다 떠. 지금. 이게 얼마나 좋냐면요. 뭐라 쳐? 핸들에 버튼이 없고 시프터에 버튼이 생겼어요. 예예. 예. 근데 버튼 누르기가 누르는 맛이 있어요. 마이크 달아드릴게요. 대신 그 음성 인식 프로그램은 알아서 설치하셔야 돼요. 아, 덥다. 장갑 벗어야겠다. 와, 더바가 안 되겠다 이제. 이 추운 겨울 날이 덥대. 보이라를 얼마나 장장에 타나는지. 3번? 야, 난방비를 안 아끼는. 아니 뭐 컴퓨터, 제 컴퓨터실이잖아 방이. 제 컴퓨터가 한 대만 켜져 있는 게 아닐까 지금. 컴퓨터가 몇 대 가지고 이제. 야, 역시 부자는 틀려. 뭐 지도 모드가 누락돼 있다는데. 지도로 안 넣었어요. 예. 네. 나 아까 말했잖아, 지금 선명란에 모든 맵 있다고. 네. 땀 받으라고. 그 풀데이시 그게. 몰라, 그거 확인할 수 없어. 너 보고 해봐. 그래. 아, 아마르 찌렀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 아이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문제 말고. 이렇게 고장 나서 바꿨는데 27. 아니다, 아, 25. 좌회전 해야 돼? 아, 좌회전, 네. 좌회전. 그렇죠. 어허, 가끔 빨리 가지. 나 지금 중요한 작업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벌보님, 벌보님이다. 불구공님, 예, 들어가세요. 푹 주무세요. 자면 되지. 아, 가끔도 간다. 민준님, 그, 일단, 목적지, 저, 카로 따라가면서, 우리 하모 잡는 거 보고 딱 잡아요. 에이, 뭐, 우리는 아까부터, 나 지금 40km 가고 있어요. 50km면 아주 빛의 속도구만. 제가, 펀치인데 제가 지금 G19 쓰고 있어요. 저도 전 G27이요. 이거 다 G19 쓰고 있어요. 지금, 방송에서 목소리 들리는 사람들. 더 빼고. 안 좋다, 나쁘다기 보다는 가격 대비 쓴만해요. 아, 나 궁금한 게, 왜 사람들은 죄다 왜 트마가 좋은 줄 알지? 트마, 그치. 트마, 여러분도 트러스트 마스터 300이라는 제품 유명하죠? 성능적으로 G19랑 별반 차이 없어요. 모터가 더 좋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 그냥 생각하면은 방식이 좀 달라가지고 느낌이 다르다 뿐이지. D19는 두 개의 모터로 하는 그 모터 방식이고, T300 같은 경우는 중간에 벨트가 들어가는데, 하다가 진짜 벨트 끊어지면 답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오히려 더 불편한 게 트만데. 장단점 있는데, 쉽게 얘기해 줄게요. 자, G19 쓰다가 트러스터 마스터 300으로 넘어간다? 그거는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역그레이드입니다, 역그레이드. 오히려 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거서 거긴 애들이 뿐이에요. 뭐 핸들 조금 더 돌아간 데서 뭐 좋다고요. 그냥 그거 사시면 돼요. 좋으면 여러분들이 가격 보고 고르시는 거예요 그게. 아, 예, G19 사셨으면 잘 사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돈이 있어가지고 좋은 힐을 구매할 계획이다 하면은 G19 트러스터 마스터 쳐다도 안 봐요. 파낙대까지. 그게 저희들이 언급하는 제품 본다는 거는 가격이
그나마 착하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 본인들이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언급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파나텍은 넘사벽이야. 하이노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제품을 사도 없어요. 없어요? 하이노우는 별도의 제품을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이로우를 뭐, 쓰는 게 트럭밖에 없기 때문에. 뭐 노지텍이 하이노우 불편하더라, 뭐 트마가 하이노우 불편하더라, 파나텍이 하이노우 불편하더라. 애초에 걔네들은 하이노우 없어요. 민준님 조심히 들어갔어요. 네, 잘 가요. 유럽 보너스 받았겠다. 어, 밑동네 가자. 이거 좋다. 염화? 둠? 이거 좋네. 아이, 돈은, 맞아요. 유건님 말이 맞아. 돈, 아니, 내가 돈 있으면은, 진짜 차고 큰 거를 만들어가지고, 스카니아, 볼보, 만, 이베코, 벤츠, 다프, 그냥 종류대로 다 시체 틀어 갖다 놓고, 거기마다 이제 모니터 세팅이 됐든, 컴퓨터 세팅이 됐든, 다 세팅인 거야. 볼보 운전할 때는 볼보 차 올라가고, 스카니아 탈 때 스카니아 타러 올라가고. 좋지. 그치. 아니, 뭐, 돈 많으면 사면 되지. 아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한 게 돈 많았을 때 얘기잖아. 상상이지, 상상, 이제. 미리 맛보기. 자, 10부터 후기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 드릴게요. 뭐, G19 10부터가 좋더라, 뭐, 파라데 10부터가 좋더라, 뭐, 트러스트 마스터 TH8에, 뭐, 트러스트 마스터 10부터 좋더라. 일단, 성능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봐요, 우리가 기아를, 일단, 2단, 뭐 이렇게 3단, 4단 이렇게 넣잖아요. 어떤 시프트 제품을 구매하든 어차피 게임에서 인식하기에는 기아 단수 넣으면 1단, 2단, 3단, 4단 다 똑같이 인식해요. 인식의 차이 뿐이고 그냥 기능상으로 인식이 잘 되냐 안 되냐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손맛 기아를 1단이나 2단 넣었을 때 착컥? 뭐 덜컥? 아니면 뻑뻑? 뭐 그러면서 들어가는 그 손맛 차이에요. 손맛 제품이랑 있어. 그리고 뭐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시프터 튜닝품이래 표현하셨잖아요. 튜닝품은 애초에 순정이 안 좋기 때문에 튜닝이라는 거 나왔잖아요. 순정보다 좋을 거예요. 손맛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하이로우 요즘 트럭엔 없어가지고. 하이노우 또 솔직히 손맛이에요. 뭐 기능적으로 차이 없어요. 기능적으로 그냥 우리가 1단에서 6단까지 이렇게 넣잖아요. 거기서 그냥 추가적으로 기아 단수가 플러스 되는 거고 그냥 손맛이에요. 엄지로 누르는 뭐 아니면 이렇게 누르는. 제가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반단 위아래 하이노우 되고 이거 이렇게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추가된 거여서 손맛 차이에요. 손맛 차이 말 그대로 손맛 차이. 손맛 차이다. 뭐 여러분들이 운전하는데 불편하거나 없어서 불편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손맛을 더 즐기기 위해서 생긴 게 그냥 게임적으로 생겼다 보면 돼요. 손맛이요. 어디까지나 시뮬레이터 게임이고 그 시뮬레이터 게임을 리얼하게 하고자 뭐 여러 저는 장치를 사는 거잖아요. 그게 다 부가적인 손맛이고 뭐 본인이 느끼는 그런 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뭐 이거 하이도우 달았다 해서 뭐 기아 그냥 단순하게 1단 6단 쓰는 사람 비해 잘 나가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네. 손맛이에요. 그냥 기종은 아니에요. 저 이거 자자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에 파는 게 어차피 이거를 팔아야 걔네들 구할 수 있을 거. 구해가지고 안에 기판 넣고
뭐 하는 건데, 저는 그냥 이거, 이거 있죠, 이거. 이것만 사가지고, 나머지 다 제가 기판 따고 썬다고 한 거예요. 잘 봐요. 앞에 이거, 이거 보여요? 앞에 이거? 스위치 다르게 생겼을 건데? 얘네들하고? 그럼 결국에는 제가 자작한 거 만든 거죠. 그래, 보시면 된다. 자. 뭐 하세요? 아, 도림이 여의대 가고 있어. 네? 지금 뭐를 하고 있는데, 저거. 오케이. 어, 잠깐, 그, 교회 일 때문에 잠깐, 저 다음 타임에 낄게요. 오케이, 그럼 일단 달고 있을게. 예, 예. 아싸, 훔차다. 여유있게 가자. 아, 맞아. 자, 잠깐 기아 넣는 거 보여줄게요. 지금 현재 1단이고, 그, 방송, 상단에 보면 기아 단수 표시되죠? 어, 펀치님, 방송 상단에 보면 기아 단수 표시되죠? 자, 지금 1단이네요. 이거 반단이잖아요. 가볼게요.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여기서 앞에 내려야 돼요. 내리고, 내렸죠? 엄마 시부 좌회전 해야 되는데. 이랬다 내리면 9단. 9단. 아, 도로로 봐야 되는데, 이런. 9단. 다시 올리면 10단. 내리고, 내리고, 11단. 12단. 아이씨, 앞을 못 봐. 13단. 14단. 이런 식으로. 아우, 어지럽다, 씨. 아, 그래요? 펀치님. 아, 그럼 더 잘 알겠네. 굳이 내 설명할 필요 없었던 부분이네요. 어,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게임에서 부가적으로 더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차이 뿐이에요. 예, 그 차이가 다예요. 551? 몰라. 아, 저거 저거 RPM, RPM. RPM이야. 어, RPM 게이지야. 왼쪽 위에. 숫자. 그리고 알리에 보면은, 펀치님, 이거 파킹 브레이크 따로 팔아요. USB 하나만 나와 있어서, 이거. 이런 거 사실. 잘하셨어요. 어, 그리고 알리발 그 하이도 시프트로 구매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USB를 꽂고 뭐 키 설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컨트롤러 누르시면은 쭉 내리면은 어, 기어 토글 1번, 2번 있어요. 이거 지정하시고요. 시프트 토그 스위치 모두 사용이라고 있어요. 이거 체크 꼭 하시고요. 여기 에지 시프트 설정 보면 시프트 레이아웃 이래가지고 어 보면 스카니아 12단 뭐 볼보 DTF 뭐 있어요. 어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저거 꼭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이거 뭐 DLC 없으면 못 들어가나? 왜 풀 DLC 맵 아니야? 아 풀 뭐, DLC 있어야 돼? 데이터 누락 때문에 안 들어가진다는데. 데이터 누락? 지루 데이터? 모두 누락이 아니고? 네. 그거 맵 프로필 새로 만든 거죠? 아니요 그냥 기존 데이터. 새로 만들어야. 아이. 에이. 야 아마추어처럼 왜 이래? 우리니. 모드를 한 번도 안 써봐야지. 우림니. 네, 펀트님 오시고 받으시면은 아까 제가 말한 거 있죠. 테스트 해보고 안 되면 와서 물어보세요. 세이브 파일.
그거 킬설 정도 다시 해야 되겠네, 너? 세프로 하면? 네. 그거 형 영상 보면은 쉽게 쉽게 하는 거 있는데, 복사 네. 붙여넣기 하면 킬 설정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리고 펀치님, 이, 실제 저 하무 직하셔서 알겠지만, 게임에서 하잖아요. 딱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하주 눈치 볼 필요 없어. 기름값 걱정 안 해도 돼. 타이어 뭐 이런 자동차 소모품 걱정 안 해도 돼. 어허, 와, 내 차 이랬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분명. 상호나도 걱정 없고, 보험료 걱정 없고, 모든 게 걱정이 없다.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실 거야? 진지하게 하시다 보면. 그럼 프로필을 새로 만들어야 돼. 새 프로필 파괴하고, 해당 모드도 넣고, 네. 만두 후에 넣지 말고, 좌측 상단에 모드 관리자 또 있잖아, 프로필 만들 때. 네. 거기서 넣고, 이제 뭐, 니 뭐, 캐릭터 이름이나 회사명, 뭐, 캐릭터 알아서 모르고 들어가고. 네. 거 이제 보면 지도 모듈이라고는 한목이 있잖아. 네. 거기서 해당 보드레드 맵을 선택하고 생성해야 돼. 200km? 나는 20km 남았는데. 근데 이거 1대1 맵 스케일이어가지고 20km 엄청 멀다 이거. 지금 뭔가 아까부터 허전한데 뭐가 허전하지나 뭐 할라 했는데 아이씨 배 터지겠다 씨. 순대 돼서 나오겠다 계속 먹다가 에이 얘는 우유에 말아먹어야 맛있지 너도 한번 먹어보든가. 아, 나도 없어. 어떤 거 온 게야? 뭐, 함을 말하는 거야, 유건님? 아니면은, 모두 넣는 거? 이 유건님 온다면 내가 바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콤보이 모드 닫아버리고, 바로 순정 맵으로 돌려버리지. 모두 하나도 안 넣고. 할 말 없고. 아, 이런 점이 참 사악해. 붙잡기 위해서 하는 말. 아, G19 옮기는 거. 아, 그거는 좀 귀찮을 수 있겠어요. 인정. 그래가지고 저 옛날에, 지금이야 일체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이래저래 최상도 써야 되고, 다른 게임도 해야 되고, 총게임이 됐든, 뭐, 스타크래프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이 네이싱 힐이 있으니까, 게임할 때마다 불편하고, 그래서 저는 그 거치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밑에다 바퀴 달아놓고 안 할 때는 저 구석에다 밀어보고 할 때만 그 짓고 와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딜시 맵이 어딨지? 아 모드 맵이 어디 있지 위치가? 아 지금 내 방송 선명란에 있잖아. 더보기 누르면 될까? 아 그거 인정. 그 맵... 핸들이 부드럽게 되는데 설정 방법 좀 알려줄 수 있나요?
그, 제 영상 업로드한 거 보시면은 있어요. 포스피드 100 설정하는 거. 최근에 올렸습니다. 보시면 알아요. 저, 맵 링크 말고 그, 시작 위치가 안 보이는데요. 맵, 모든 맵. 어떤 시작 위치? 이거, 처음에 프로필 파운 본사 지정하는 거. 야, 내가 지도 모드에서 유럽 말고 해당, 뭐, 처음에... 그걸... 아니, 지도 모듈이 하나 있어, 프로필 만들 때. 네. 지도 모듈이 유럽으로 돼 있단 말이야. 유럽 하면 안 된다고. 일단, 지금 니가 받았는 맵으로, 그 유럽 누르면은, 유럽 말고 또 누르게 딱 국에 떠. 유럽하고, 유럽은 순정맵 데이터야, 순정맵. 네. 그니까, 우리 보던랜드 맵이죠. 보던랜드 맵은 누르고 해야지. 지금 니가 말하는 그 처음에 차고지 선택, 그게 뜬다고. 할 수 있다고. 진짜 이번에 3월달에 이사하면 그냥 방 하나에 컴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것도 괜찮죠. 괜찮죠. 유고님은 가능하십니다. 지금 디오가 그러고 있거든요. 제 너 컴퓨터 총 몇 대야? 3대냐? 방에? 4대? 제 서버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거다가 게임이도 뭐다 다 집어넣고 용량 몇이라고 아까? 32테라 32,000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유터하고 하나는 파밍하고 하나는 비행기 게임하고 그 저런 식으로 해요. 제가 비행 조이스틱은 비행 조이스틱 뭐 저런 세팅하고 제가 지금 저러고 있어요. 제가 저러고 있어, 떡개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뭐 말할 때, 디오, 이제 제 집에 가면 뭐 하나 혼자 가야지, 뭐 하나 떼매 가야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계속. 언급하는 게. 군수선 아니고, 투자, 자기 월, 이제 취미생활 투자도 많이 하는 거죠. 유건이도 군수선이었어. 제 얼굴 막 꼬라박고 그래요. 한 번씩 보면 혼자 사니까 현재 편하죠. 눈치 안 봐도 되고, 맞지? 눈치 안 봐도 되고 혼자 사니까 좋잖아. 나도 이거 아우 내가 가정이 있다 이거 못해. 눈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어리다, 아직 학생이다, 부모님 눈치 봐야지. 이런 저런 이유. 근데 율곤님 아까 그거 말씀하신 방법 괜찮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괜찮은데 유건님이 한 번만 딱 해보고 에이씨 아니네 반치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혹시라도 방치하게 되면은 제가 인천 찾아갈게요. 마대자루 들고 바로 훔쳐가야지.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은 하고자 하는 관심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맨날 이래저래서 얘기해봤자 땡겨야지 하지 게임이라는 게 안 땡기면 쳐다도 안 봐요. 저도 솔직하게 이렇게 꾸며놨잖아요. 근데 맨날 유튜 하고 싶다 생각이 안 들거든요.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게 재밌지. 매일 하기에는 재미도 없고 지겨울 것 같고 매일 하면 더 지겨울 것 같고 저도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너무 한 가지만 하면은 지겨워요. 전 팅딜링 같은데요? 풀제시피 한 것 같은데. 좋다. 너 지금 안 가지고 있는 맵 프랑스밖에 없다 하지 않았나? 네. 너 신규 DLC 그건 했고? 맵? 200, 200이야? 몰라. 이, 뭐가 신규인지 모르겠다. 기억도 안 나. 이베리아가 아마 마지막인데. 아, 저거 너 모드 맵 그거 받았잖아. 그거 네. SCS 파일명 보면 이름 돼 있잖아. 네. 그 복사해가지고 모드 사이트에다가 붙여넣기 해가지고 검색해봐. 그 선명란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모드를 하기 위해서 어떤 DHC가 필요하고 뭐죠 적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찾아봐. 네. 찾아보고 풀 DHC 요금면은 형 이거 마무리하고 그냥 다른 충전 맵으로 팔게. 마르티노님, 과거에서 빨리 재생바 떳떳떳 터치해가지고 빨리 현재로 오세요. 채팅창이 느려, 대답이. 과거에 계신 것 같아. 형, 아까 너 220km 내가 했잖아. 형 아직 12km 남았어. 이거 봐, 이거 1대1 스캔 맵이어가지고 키로수 길다니까. 어? 과거에 안 계셨어? 아니 나 그쵸 하길래 왠지 그쵸라고 대답하실까 해가지고 과거에 있는 줄 알았죠. 아니면 됐어요. 뭐 그냥 풀데이신 없고 뭐 마을 3명이랑 길 3명밖에 없네. 또 안 그러면 저거 1.46 이제 그게 1.45나 1.44 초기 버전 찾아봐. 거기에 네. 있나. 이거로 다른 레이싱 게임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하죠. 어차피 컴퓨터 게임인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고전 게임도 할 수 있고, 지뢰 찾기도 할 수 있고, 뭐, 배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굳이 자동차 게임 아니어도요. 네. 파밍도 할 수 있고. 다만, 현재 장비에 맞게 떨어지냐. 그게 문제죠. 너 어제 포르자 5도 깔아가지고 해봤어요, 잠깐. 모니터 4개인데 잘 나오더라고, 게임. 프레임 맥도 없고. 유트는 개적하 게임이야. 네? 포르자도 4개 없는데, 씨. 유트 따위가 4개 걸린다고, 씨. 그게 지금, 아까도 내가 얘기했는데, 유로토로 개발자들이,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대. 근데 엔진이 옛날 거잖아. 유2가 옛날 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저것 뭐 실험 삼아 버전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거 추가하고 저거 추가하고 뭐 하는데 자기들 인정하고 있더라고. 그런 거 추가 때마다 뭔가 지금 꼬여가지고 개적화가 돼가고 있다. 다음 패치대 최적화를 이루어보겠다 하더라고. 근데 웃긴 게 아트가 어디 보면 그래픽이 더 좋은데 쾌적하잖아. 그 이유가 아트에는 아니 오브젝트를 떠나가지고 U2에 적용돼 있는 그런 파일들 패치 파일들이 아트엔 적용이 안 돼 있대. 그래서 쾌적한 거래 아트가 지금. 이 얘기는 유로트로 개발자가 얘기한 거야. 그런 차이가 있대. Need or GSC maps. 뭔 말이야? 올 DLC야? 맵이 다 필요한 것 같다는 거. 아. 네. 그럼 다 필요하다는 거야, 얘네. 네. 그만. 8km 남았는데. 저 실제 8km요? 알지. 더 한 것 같아. 야, 20km면은. 벌써 도착했어. 아무리 실제래도 뭐 차 막히는 것도 뻥 뚫려 있는데 아마 좀 더 긴 것 같아 실제보다. 내가 봤을 때 좀 가다가 한적한 데 세워놓고
마무리하지. 저 뭐 하고 있네. 뭐 하모도 어초 비슷한 게 많네.